0313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SAMT입니다. SAMT는 동사는 1990년 6월 27일에 주식회사 삼테크로 설립되었으며 2000년 5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세계적 IT 기업들과 안정적인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트 제품에 필요한 메모리, LCD 패널, 시스템 반도체, 디지털 마줄 제품 등을 판매함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삼성 디스플레이, 에이소스 등 세계 인류 이트 기업들과 안정적인 공급 계약을 체결함. 기업 개요 대시 이트 마케팅 전문 기업으로서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삼성 디스플레이, 델 등 세계 인류 이트 기업들과 안정적인 공급 계약을 체결함 대시 또한 스마트폰 및 디지털 카메라, 태블릿 PC와 같은 이트 제품에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 및 LCD 패널, 시스템 반도체, 디지털 마줄 제품 등 전자 부품을 판매하고 있음 대시 반도체 및 IT 부품 유통업을 영위하는 홍콩 및 중국 법인을 종속 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2021년 중 신규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베트남 및 싱가포르 법인도 설립하였음 재무 대시 전자 부품의 국내 매출 확대와 중국 및 홍콩, 베트남 매출의 증가로 대만향 매출 감소와 용역 부문의 축소에도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신장되었음 대시 판관비의 적절한 관리에도 원가율이 상승한 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이 소폭 하락하였으며 기타 수지 개선으로 금융수지 저하에도 순이익률 전년 동기 수준 대시 세계 경기 둔화에도 삼성전자, 삼성전기 등의 신제품 출시와 제품 다양화에 따른 전자부품 수요 확대 및 유통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외형 성장세 유지될 듯 2022년 12월 23일 10시 1분 기준 장중 SAMT의 시가총액은 286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SAMT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233위입니다. SAMT의 상장 주식수는 9999만 5,047주입니다. SAMT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SAMT의 퍼은 4.7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1.3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7.3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0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18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4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0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78배, 3,67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6.9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37번지억 원, 341억 원, 84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76번지억 원, 434억 원, 601억 원입니다. SAMT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79번지 79%이고 유보율은 510.2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17.43이며 전일 대비해서 39.30-1.6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5.05이며 전일 대비해서 19.97-2.7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AMT의 2022년 12월 23일 10시 1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286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915원보다 5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90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SAMT의 종가는 2860원이며 주가가 SAMT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SAMT의 종가는 2860원이며 주가가 SAMT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SAMT는 거래량 11만 7,100여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36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2만 4,659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만 2,182주, NH투자증권에서 1만 6,459주, 한국증권에서 4,033주, 메리츠에서 4,00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1만 9,326주, 키움증권에서 1만 3,601주, 한국증권에서 12,529주, 하나증권에서 9,868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5,46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6만 4,600여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0만 419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SAMT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